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지난번 이 나팔관 검사 결과도 그렇고 이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을 편히 가시세요. 이 사실 불임 중 원인의 하나가 정신적 스트레스거든요.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언젠간 꼭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일찍 오네. 당신 보고 싶어가지고 땡소리 나기 무섭게 달려왔지. 실은 저 집에 손님이 와있거든. 손님? 안녕하세요. 이제 오세요. 예. 당분간 신세 좀 지려고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여자가 우리 집에서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 병근이한테 국제 전화가 왔거든.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가 두 달 후인데 집이 팔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두 달만 신세 지면은 어떻겠냐고. 자기는 인도에 가 있지. 마누라고 애는 오갈 데도 없이 집은 팔렸지. 얼마나 난감하겠어. 내가 대학교 때 병근이 신세 얼마나 많이 줬어. 그건 그거고. 미안해 여보. 미리 말 못한 거. 이야. 맛이 괜찮아요? 아 진짜 최고다. 어우 너무 시원합니다. 그렇죠? 아우 진수 씨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써서 끓였는데요. 진수 씨 이것도 먹어봐요. 진수 씨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와 이것도 예술이네요. 아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수 씨 여전하다니까. 자기야. 왜요? 욕실에 수건 떨어졌어. 수건은 미리미리 욕실 안에 넣어둬야 되는데. 진수 씨 인삼하고 꿀진 거 탔으니까 시원하게 드세요. 오 진수 씨 갑바도 만만치 않은데? 어 힘주지 말아요 다 알아. 그 이상한 여자랑 니네 부부랑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이거냐? 그래 그렇게 됐어. 야, 네 남편 능력 있다.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친구 마누라를 살게 안 되냐? 더군다나 그 여자랑 너 전에 때 엄청 사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랬지. 네 남편이랑 친구랑 하숙하는 데 와가지고 같이 살다시피 했다며. 그래가지고 너 속상해서 나한테 엄청 하소연했었잖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수 틀리면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나한테 와라. 내가 뭐 밥 굶기겠냐? 됐네요, 아저씨. 쿠션 좋다. 응? 아이고 깔끔을 떨어요. 아유 못생긴 주제에 화장품 비싼 거 쓰네. 진수 씨 일찍 오래요. 아, 네. 저 아저씨가 우리 웅이 선물을 사왔는데. 우와. 근데 아저씨 나는 말 타고 싶은데. 됐구나. 좋아. 아저씨랑 말 타기 놀이 하자. 아유, 내가 와. 자기 왔어? 여보, 자기가 내 옷이랑 화장품이랑 잔뜩 어질러놨어? 아니. 아, 치워놓고 나온다는 걸 깜빡했네. 치워놓을게요.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게 남의 물건 손대는 거 아니잖아요? 문숙 씨, 아니 한 집에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뭐 그걸 갖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만해 자기. 사람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어? 나도 집 있다고요. 집 있다고 너무 유세 떨지 말라고요. 이것 봐요 웅이 엄마. 그만해. 웅이 엄마 미안해요. 저기 화푸세요. 미안해요 진수 씨. 이 사람이 아직 철이 없어서. 내가 철이 없는 거야? 지금 철이 없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진수 씨가 싫다고 했지. 진수 씨한테나 나한테나 이러지 말아요. 진수 씨가 싫다고 하는 거. 내가 문숙 씨처럼 착한 여자 괜찮다고. 어? 내가 바로 내가 설득해서 결혼하게 된 거야. 진수 씨가 당신보다 날 더 좋아했던 건 모르죠? 사모님 저녁 차려놓을게요. 이것 봐요 미경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 봐요, 송미경 씨!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어떻게 남의 안방까지 들어와서 옷장을 뒤지냐고. 그리고 당신한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진수 씨, 진수 씨 하면서 아양 떨고 교태 부리고. 나가라 그래. 뭐? 인정하잖아, 잘못된 거라고. 조금만 참자, 날 봐서라도. 자기가 과거에 좋아했던 여자니까 참아달라 이거야 지금? 그 여자가 그러더라. 박진수 씨가 자기 정말 좋아했었다고. 그때 우리 권태기였잖아. 서로 시들하고 재미없고. 그때 자기가 그 여자한테 관심 있었던 거 나 다 눈치챘었어. 그 카페에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다가 친해진 거였어. 결국은 병근이랑 엮어진 거고. 같이 잤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네. 병문 학생이 오늘 못 들어온대. 네 밤새서 논문 써야 한대. 아니 네 고마워요 아주머니. 미경 씨.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 미안해요. 저 술 한잔 했어요. 병근 씨는요? 저 오늘 못 들어온다고. 아유 상관없어요. 오늘은 병근 씨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만 자자. 의사 선생님이 오늘 두 사람 꼭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게 있어. 당신 옛날에 진짜로 웅이 엄마 좋아했었어? 그래 좋아했다 어쩔래. 당신도 알다시피 웅이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불쌍한 여자잖아.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살으라 그랬니? 좋아했던 여자 집에 가까이 보면서 살고 싶었어? 지저분해 더러워. 당신도 저 여자도. 여보 문수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 화장실 가려다가. 그럴 줄 알았으면 들어오지 않는 건데. 임신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래요. 아, 하지만 불임은 진수 씨가 옛날에 저한테 말했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라고요. 네 불임은 저 때문이죠. 문숙 씨는 그럼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말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뺨 맞는 여자가 내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야 너도 같이 때리지 그랬어. 쫙 하고. 내가 네 남편 혼 좀 내줄까? 그럴 능력이나 있고? 아 그럼. 야 봐봐 응? 야 제법 쓸만하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임마. 맞으니까 아프든? 마음이. 에휴 자식. 차 잘 마셨어. 나 금방 갈게. 들어가. 고마워 철호야. 누구야? 너랑 저 자식 어떤 사이야? 내가 웅이 엄마하고 당신하고 어떤 사이냐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건데? 그걸 말이라고. 똑같아. 그걸 묻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당신이란 남자 꽤 괜찮다고 생각했을 텐데. 문수가. 나도 이제 피곤해. 더는 신경 쓰지 않을래. 당신 말대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조금 더 참을게.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때려 때려. 나쁜 놈 나쁜 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뭐 아직 이 초기 단계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문숙입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사모님. 난 벌써 일 다 끝났는데 좋대 하면 안 돼? 아저씨 안 되는 거 다 알면서 무리한 욕은 마시죠? 끝나면 미친 듯이 달려갈게. 알았어. 나야 인마. 어 병근아. 아저씨. 어 우리 웅이 잘 놀았어? 진수씨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아 예 일찍 끝나서요. 여보세요? 아 네 팀장님. 아이고 웅이야 안돼 이거 아저씨 거야. 장난감이야. 아니야 일인데.
공주님 하시냐? 아니야! 죄송해요. 네. 문숙 씨 선물하시려고요? 아휴, 너무 이쁘다. 사실 오늘이 웅이 엄마 생일이야. 전화를 해도 내 목소리 들으면 자꾸 울어서 미안하지만 네가 내 대신 생일 좀 챙겨줘라. 생일이라면서요? 병근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제 사온 겁니다. 이거 제 거예요? 예, 미경 씨 입으세요. 고마워요, 진수 씨. 아이, 뭐요? 축하해. 자기도? 근데 내 선물 안 사왔어? 어? 바빠서. 일찍 끝나서 집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뭐가 바빠? 미안해. 내일은 꼭 사줄게. 근데 자기 선물은 뭔데? 나 있잖아. 임신이래. 아기 가졌어. 여보! 여보! 왜 그래? 대학 친구라는 그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냐고? 누구 애야? 어느 놈의 어느 누구 자식이냐고? 나 내 애를 못 가져. 평생 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놈이 알아? 내가 불임이야. 바로 나야. 아, 저녁 잘 먹었어요? 그만 드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마누라가 임신을 했대요. 아기를 가졌대요. 어떤 놈이야? 애 아빠가 어떤 놈이냐고? 내 애를 가져? 진수씨 왜 이래요? 미영씨는 알죠? 나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거. 그럼 미경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아예 못 갖는다는 거? 예스. 옛날에. 옛날에? 예전에. 미경씨. 미경씨 말이 맞네요. 이 사람이 나보다 미경씨 더 좋아한다는 말. 문숙씨 그건. 그래. 그거 다 사실이야. 미경씨 날 편안하게 해줘. 적어도 당신처럼 잘난 척하고 뒤로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서 병근씨 없는 사이에 둘이 잘해보려고 집으로 끌어들였어? 애도 못 낳으니까 애까지 차지하려고? 이봐요 문숙씨. 나 이 남자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이 남자 이렇게까지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 잘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요. 이혼해! 내가 사준 이 공주지 거 얼른 자. 전 진짜 제 자식인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게 해주세요, 판사님. 진정들 하십시오. 두 분께 3주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는 산부인과를 한번 다녀오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새 생명력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신다면 마음도 아마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